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캠프 구리남양주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일은 저희가 아이캠퍼 2.0 버전서부터 이렇게 3.0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이 출시가 되면서 저희 매장에 지금 4인용 그 다음에 화이트쉘 요거는 랩토나이로 코팅되어 있는 도장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둘 다 4인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걸 이제 며칠 있으면 제 차에 올라갈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랩토 도장되어 있는 그런 쉘입니다. 일단은 아주 때깔이 좋죠. 잠금 장치를 보시면 이게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바뀐 부분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그냥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제끼면 와이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이 잠금 장치 와이어가 위에서 밑으로 걸었는데 위에서 밑으로 걸다 보니까 텐트가 좀 이제 안에 무슨 뭐 이불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있을 때 약간 좀 빵빵한 느낌이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잠그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걸기 위해서는 자, 제끼고 와이어를 여기다가 걸면, 걸린 거 보이시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저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좀 뭘 넣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3.0 모델이 높이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존 2.0보다는 안에 수납 공간이 다소 확보됐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확인되는 부분일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 잠금 장치 한번 보고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면은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는데, 스킨은 제가 볼 때는 원단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컬러가 좀 중후한 컬러로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가 얘가 지금 제가 이런 UV 코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외선 코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캠퍼 로고도 화이트에서 이제 이게 아마 아이캠퍼 컬러가 그런 컬러로 자리 잡는 것 같은데 훨씬 좀 무게감이 있고 아마 이게 약간 반사기가 있어서 밤에 그냥 색깔보다는 살짝 돋보이는 어떤 그런 반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엑스를 작업할 때 이런 심지레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서 2.0에는 그래서 심지레일 들어갈 수 있는 이 레일 작업을 별도로 추가 옵션으로 하곤 했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3.0은 이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볼트도 동그란 볼트에서 손에 좀 딱 잡히는 약간 각이 살짝 져 있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손에 잘 잡히네요. 예,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사다리가 우리가 사다리를 빼야 될 일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쉽게 뺄 수가 있어요. 탈거할 수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다리 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올라갈 때 발이 빠지지 말라고 여기 대주는 스텝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서 아마 들어오는 대로 여기다 그거는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 텐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이 원단을 한번 볼까요? 눈에 확 띄게 바뀐 게 이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자 안에 구조가 이 계란판처럼 되어 있고 또 여긴 구조가 또 틀려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람 인체라든가 전신을 봤을 때 이렇게 누웠을 때 그 자리 잡는 어떤 그런 뭐가 있다리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더 알아봐야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이 구조가 틀립니다. 그리고 손의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위에서 눌렀을 때 먼저 매트리스도 좋지만은 얘는 누우면 굉장히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풀 때는 우리가 기존 풀 때 꼽는 방향이 2.0 같은 경우는 그 밑에서 하늘 판넬 아래쪽에서 이 폴대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3.0은 바로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폴대 끝에도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눈으로 봐도 아 이게 충분히 들어갔다 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일단은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머지 방식은 똑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 스킨만 살짝 드러내면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됐네요. 그러면 지금 안 보이던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기장이 있고 스킨이 있고 하나가 더 있었죠. 우레탄 창이 있었는데 3.0에는 우레탄 창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킨이 있는데 이걸 지금 지퍼를 두 번 움직였지만 한 번에 지퍼로 모기장하고 스킨을 묶은 상태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둘둘 말아 올리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블라인드 올리듯이 한 번 당겨서 얘를 올리고 다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폴대를 치우고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밖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창이 있다라면 얘를 폴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에 있는 끈을 들어서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쳐주는 게 싫으면 가운데 여기에 있어서 묶으면 돼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묶어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실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잠깐만 매듭선이 있어서 이걸 끝까지 정리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올려도 밖에 뭐 이렇게 보는데 충분하게 창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건 폴대 다시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내리고 되게 빠르죠? 역시 아이캠프의 장점은 피부 접는데 빠르다는 거. 아, 그건 두 말 나이가 없죠. 자, 그럼 이제는 안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안쪽으로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편해요. 물론 두꺼운 것도 있지만서도 안에 이 매트리스의 어떤 그 소재 자체, 그 모양 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드네요. 누우면 더 편할 것 같은데 한번 누워볼까요? 아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계란판 모양의 약간 볼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누웠을 때 몸이 뭐 아직까지 여기서 내가 잡아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잡아보고서도 한번 후기 올릴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잠깐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이 모양이 바뀌었죠? 예전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하고 모두가 통일감 있게 사각 모델의 패턴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보면은 여기가 그 폴대가 쇼바 아래쪽이 얇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 같은 걸 걸어서 얘가 뭐 처지지 말라고 아니면 쇼바가 고장 났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아이캠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얘를 아예 카바를 씌워서 예, 보기가 좋죠. 훨씬.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사이드 쪽에 자 창문 지금 사이드 폴대를 제거한 입장에서 요거만 창문만 예전에는 이걸 둘둘 이렇게 말아서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아서 올렸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있어요. 양쪽에 여기 있죠? 자, 이걸 당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얘를 잡아서 고정. 이 상태로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쳐지는 게 싫다 싶으면 얘는 이걸로 밖에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내릴 땐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폴대를 같은 경우는 정리할 때 나중에 폴대 파우처가 따로 있었었어요. 그래서 큰 매트리스에 넣고 매트리스에다 이렇게 폴대 파우처를 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폴대 주머니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퍼가.
이쪽에 있네요. 자, 저 아까 사실 이거 처음에 필 때 좀 헷갈렸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폴대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대를, 앞에 출입구 폴대하고 옆에 캐노피 저쪽 폴대들을 여기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면은 폴대는 여기서 그냥 정리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이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안쪽에 LED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배선 작업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배선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길입니다. 이 고무를 이렇게 막아놔서 칼집만 내서 배선을 요리로 필요한 배선을 뽑아서 안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요게 또 하나 바뀌었어요. 이게 폴딩 데이는 폴딩이 됐을 때 여기가 사다리 힘으로만 버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2.0보다는 많이 보강이 됐죠. 좀 튼튼해 보이죠? 보기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주 간략하게지만은 스카이캠프 3.0 모델을 짧은 시간 안에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캠프 2.0 전시되어 있고 3.0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캠퍼 구리 남양주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